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탱크 속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역시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29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9층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제조 설비 안에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입니다. 작업 시작 9분 후인 12시 38분 순찰을 돌던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우연히 탱크 안에 쓰러진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12시 38분경에 사원이라고 LG 디스플레이 사원입니다. LG 사원이 패트롤 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우위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두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탱크 속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한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이 작업 전에 질소를 왜 빼내지 않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주 후진한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요. 이제 선진 외국에서 질식 사고는 없습니다. 이런 예방하는 것도요. 곧 빼고 측정하고 보호 작용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질소에 질식된 상황에서도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던 추가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사업주가 감시인을 정해서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그 원청에서 그 공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공정에서 어떤 물질이 쓰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 생명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원청이 알려줘야 그걸 듣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좀 제거한다거나. 12시 29분부터 12시 38분까지 9분. 세 사람이 탱크 안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한 뒤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9분은 세 사람의 생사를 가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규정대로 LG 디스플레이 측이 안전감시인을 배치했다면 즉시 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3분에서 5분 상태면 뇌사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지나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죠. 그 산소결핍은 아주 초응급 상황이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 발생 다음 날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LG 디스플레이 측도 안전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전사 사고가 나면은 이 작업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사 직원분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코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왜 진행을 안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골든타임 9분이 흘러간 뒤 한 명은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지만 다른 두 명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지한 후 응급구조를 요청하기까지 LG 디스플레이 측의 대응은 더뎠습니다. 쓰러진 세 사람이 발견된 시각은 12시 38분. 파주소방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2시 50분. 신고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발견 시점에 살아있었던 한 명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LG 측은 신고 전에 처리할 일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에 혹시 장비가 열려 있나 안 열려 있나 뭐 열려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든 장비 관련 그쪽에 있는 장비를 끄고 사람을 빼요. 그리고 신고를 해요. 중앙통제실에. 하지만 작업 시작 전 장비는 모두 꺼져 있었고 탱크 뚜껑도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뚜껑이 열려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닫혀 있는 걸 옆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전기 피험 작업할 때는 그 라인 전체 셧다운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의 안전체험관을 열면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3분 만에 최고 경영진까지 사고 소식을 알리고 15분 만에 인명구조 등을 마무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고 인지 후 소방서에 신고하기까지만 12분, 구급차로 사상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할 때까지 43분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이송해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급차량에는 뭐 산소 공급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그래도 갖춰져 있으니까. 사고 발생 3일 후 LG 디스플레이는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당국에서는 일주일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 죽음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